이 거북이 섬에 사는 모든 원주민들에게 공통된 말이 하나 있다. 그것은 나의 모든 친척들에게 또는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다. 기도나 대화를 마칠 때 인디언들은 그 말로써 끝을 맺는다. 지금까지 존재해온 모든 생명체들, 그리고 앞으로 존재할 모든 생명체들, 동물, 새, 곤충, 풀, 약초, 나무, 바위, 공기, 물, 불, 흙까지도 모두가 인간과 똑같은 창조의 일부분이다. 그들은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이고 우리의 형제자매들이다. 우리는 영혼과 에너지에 있어서 하나다. 모두 어머니 돼지의 자식들이다. 서로 다른 형태와 껍질을 하고 나타날 수는 있다. 서로 다른 재능과 힘을 지닐 수는 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다. 우리 모두는 생명의 원에 연결되어 있다. 당신이 일단 이 연결을 이해하기만 하면 당신은 힘의 근원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때 당신은 창조의 모든 부분들과 소통할 수 있을 것이다. 의심이 생겨날 때 눈을 들어 주위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보라. 그러면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자연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